Times. 아이바네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대급 폭우가 내린 다음 날입니다. 와, 정말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 80년 만에 최대 강수량. 이거는 저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좀 침수되고 이랬을 때마다 와 심각하다 이랬는데 막 사망자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야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날씨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막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죠 어제. 네, 통제도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지금도 여기저기 도로 통제된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 승채 씨도 엄청 오래 걸리고 저도 돌아왔죠. 네. 네. 지금 뭐 다리 막아놓은 데도 막 많고 이래서 아직은 네, 침수도 아직 계속 뭐 해결 안 된 데도 많고 수재민들도 엄청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몇백 명이 나왔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여름에 이런 폭우에도 또 한번 이렇게 또 신경 쓰고 대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자꾸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작년에 되게 조용하게 넘어갔던. 네, 느낌.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죠. 작년에는 그냥 자잘자잘하게 내리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태풍 같은 것도 심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때리면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는 정말 그 하늘에 구멍 났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뭐 농담처럼 하지만 맞아. 진짜로 좀 비 내리는 걸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섭던데. 아예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진짜 무섭던데. 어떻게든 어제 이동을 해서 그래도 귀가를 잘 했는데 귀가를 못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야근하고 나왔는데 아예 집에 가는 뭐 버스 택시 뭐 다 끊겨가지고 맞아요. 한참 고생하고 전 그런 친구들도 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 이게 또 악기 연습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맞아.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괜히 또 피해 사례가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하에 지금 작업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좀 대비 좀 철저히 하셔갖고 최대한 재산 피해 없게 잘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작업실도 난리 났어요. 저희 작업실 천장 물 새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폭우가 오니까 그 위쪽에 있는 그 배수관의 배수량이 용량을 초과해갖고 이 배수관에 이렇게 조인트 있잖아요. 조인트가 이렇게 빠진 거였죠. 그래서 글로 이제 물이 새잖아. 그게 이제 천장에 고여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그 위쪽에 이제 그 비어 있는 전구 하면 이제 위에 이제 천장 이렇게 하고 거기 전기는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지. 그래서 그 화장실 불 안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에 전구에 이렇게 물 해갖고 전구 다 빼놓고 그걸 물 빠지게 양동이 돼놓고 지금. 그럼 화장실에서 밤에는 암흑 속에서 지금 큰일 났네.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안쪽엔 문제가 없어요. 테라스에도 다행히 문제가 없고 화장실 다행이네. 쪽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다행이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뭐 층에 상관없이 우리 5층인데 뭐 걱정을 했겠어? 진짜 그게 그 근데 와. 천장에서 이 난리가 나니까 우리 밑에 층들로도 다 내려간 거야 그게.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야. 천장 다 뜯어야 돼요. 그 물 먹어갖고 그 곰팡이 먹으면 어차피 이제 다 그러니까 물 한 번 계속 곰팡이 피잖아요. 그래서 천장도 싹 뜯고 새로 공사해야 됩니다. 와우. 근데 짜증이 났었는데 다른 피해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딱히 피해도 아니더라고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아유 그럴 그냥 수 있어. 이 정도로 넘어간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맞아요.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승지 씨도 조심하세요. 네, 저는 감사하게. 네, 별일 없이. 네. 자, 오늘은 SRBS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도 해도 나오는 SR이고 그리고 해도 해도 좋은 SR이에요. 그러게요. SR1340B 다음 시간에 1345B 이렇게 해볼 건데요. 가격은 179만 9천원, 다음 시간 188만 9천원, 5연값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자, 뭐 SR 뭐 워낙 많으니까 전체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요거 딱 아랫모델 요거 딱 윗모델만 체크해 볼게요. 2020년 3월에 썼던 SR 1100B 바로 요 밑에 라인이죠. 1300 1100. 이건 그때 한 145만원 정도 딱 이 가격대 아래에 있죠. 그때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게 수련을 통해 단단해진 사운드에서 아이바네즈 수련 이렇게 들었는데 좀 맨 SR로 드립치는 걸로 한 줄 평주잖아요. 9.5,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SR1105 모델 이거 160만원 정도였는데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 저는 아이바네즈 수렁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의 윗급입니다. 1300 말고 1600 B가 있었는데 이때는 가격이 좀 그래도 지금보다 오르기 전이라 좀 저렴한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그때 승채 씨는 세련됐다. 저는 신랑 새 신랑의 팩이 다 SR이죠. 9.5. 그 다음에 SR1605 모델 이건 승채 씨가 완벽합니다. 10. 저는 베이스계 원피스 9.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1605B가 뭐 엄청났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밑에인 1100과 그 위인 1600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1300입니다. 1300, 1340B. 179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2cm, 무게는 3.65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뜨는 76mm. LC에 빵야빵야 탑이 올라가 있어요. 반가 반갑니다. 네, 아프리카 마호가니 바디에 5피스 빵야빵야넥. 아유, 맞아요. 5피스 빵야빵야 퍼프러트. 네. 자신목이 들어가 있죠. 빵퍼 빵퍼 빵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티타늄 트러스도 들어가 있고요. 고토 머신 헤드 블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엑셀러트 38mm고요. 지판도 역시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바운드 빵야빵야. 빵야빵야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탑에도 쓰이고 내개도 쓰이고 지판에도 쓰이고 뭐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아발론 오버 인레이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3 미디엄 프렛이고요.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 스탠드 사용되어 있죠. 빅 싱글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에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어요. 그리고 패시브 톤 컨트롤이 됩니다. 트래블 팟에서. 네, 3밴드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는 250, 450, 700이죠. 네, 그리고 브릿지는 MR5S. 네, MR5S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예전에 썼던 그 1100 시리즈도 이제 픽업이 노드 스탠드 빅싱글이고 그 자, 바디도 다 동일하죠. 아프리칸 마호가니. 그냥 뭐 탑 차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톤은 다 올린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톤 다 내리고 네, 픽업 두 개였고 네,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야, 앞에 픽업 느낌 되게 좋네. 네, 야. 풍성합니다. 들을 앞에, 거리가 많아요. 앞에 픽업이고, 네, 톤 다 내리고. 네, 뒤에 픽업 톤 다 올리고. 이게 빵야빵야 탑의 영향일지 모르겠는데 좀 아니네.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뒤에 픽업 톤 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야, 씨, 진짜 너무 좋은데. 야, 네. 이렇게 평소에 SR보다 좀 진한 그러게요? 진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자, 액티브 넘어가서. 네. EQ는 다 플랫인 상태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와, SR이죠? 네, 좋은데요, 진짜? 근데 앞에 픽업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우. 야. 이 확실히 빵야빵야 탑이 그런 야. 진한 느낌에 굉장히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SR1600B는 포플러 벌탑이었고 그 1100은 탑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탑 차이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장난이에요. 네. EQ도 한번 좀 네. 체크 한번 해볼까요? EQ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어우. 베이스 조금씩 올려볼게요. 많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네.
전반적으로 크고 진해요 사운드가. 리센트에서 다 빼버리면 네. 이렇게 되고 네. 자 미들은 네, 여기 250부터 보면 다 올린 상태입니다. 어우 요게 250 그리고 450 700, 700. 뺀 걸로 네 700에서 뺀 겁니다. 네. 450 뺀 거 딱 보컬 뺀 거죠 400. 미들로 뺀 거 250 US 사운드 좋습니다. 뭐 트래블만 한번 살짝 한번 올려볼까요? 네 트래블만 다 올린 상태에서 조금씩 올리면서 들어볼게요. 네. 트래블은 대단히 극단적이지 않네요. 아까 베이스 EQ가 상당히 강력했고 그죠. 네 미들이랑 그... 트래블은 준수한 느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톤 다 체크해봤고 바로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슬랩 기본 세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하고 네 액티브 액티브였고 패시브에서 톤 중립입니다. 좋습니다. 전 패시브가 더 좋은 것 네, 같은데. 네, 패시브가 되게 왜냐하면 이게 액티브로 갔을 때 체격이 너무 커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패시브가 되게 적당한 체격 같은 느낌이 오네요.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리드미컬한 걸로. 블루스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갑니다. 드럼 리뷰 아닙니까 이거? 드럼이 난리가 났네. 자 발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역시 큰 피지컬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베이스였고요. 뭐 패시브도 다 이제 해봤고요. 네. 패시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발라드만 앞에 픽업으로 네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베이스. 여전히 사랑스러운 베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빵야빵야 탑이랑 이런 사운드의 그 피지컬이 되게 크고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서 먹을 게 많다라는 의미에서 임금님의 밥상 수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라. 네, 수라상이에요, 수라상. 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차시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점수 82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점수에 80점대 초중반, 초반. 최근에 썼던 SR5 FM DX 모델이 83점. 야. 5현이 83점, 4현이 82점 이렇게 나왔고 SR2600의 경우 81점, 5현의 경우 82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거의 지금 82.5도 하나 있고요. 보면은 SR MD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걔는 70점대 중반인데 조금만 가격대가 이제 100만원대 중반 정도만 돼도 그렇죠. 거의 80점 무조건 넘는다.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300에서 5연으로 갑니다. 1345B예요. 가격은 188만 9천원. 네, 뭐 5현은 이제 저음 피지컬이 워낙에 좋은 베이스다 보니까 5현에서 그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예. 왜냐면 너무 무거울 수가 있거든. 맞아요. 5현에서 베이스 딱 올렸을 때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다음 시간에 5현 밸런스 한번 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345B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